Hi, my name is Sebo. I prepared this presentation in English. The course company is the US company, but it seems that all the people are hearing Korean, so I just use the Korean language. All the terminology is in English. So, the presentation is about the how to deploy a SAP cluster. So it's more operation, not the technical. So to get the SAP cluster, either you can deploy from scratch or you can upgrade from the existing ones. The other important difference is whether you have an internet access or not. So we all cover four cases here. So once it's deployed, you will get the monitor, which is the brain of the SAP cluster, and the manager, which is the management of daemons, etc. So as OSD is the storage device of them. 한국말 하기 힘드네요. 영어로 준비해서 그런지. 이제 그리고 나서는 이제 RBD, block, file, object storage 디플로이하는 방법만 간단하게 다룰 겁니다. 셉을 describe하는 많은 단어들이 있는데 그냥 뽑아봤어요. Distributed network, software defined storage system, and unified system providing all three major storage service. Highly scalable, reliable, available, etc. 제가 사용한 바로는 상당히 신경 쓸 필요 없고 한번 디플로이 하면 계속 쓸 수 있더라고요. 그 다음에 레도스는 언더라인 오브젝 시스템으로 레플리케이션이나 플레이스먼트 이런 것들 다 담당하는 그런 테크니컬 레이어입니다. 그리고 셉이 첫 번째 한 거는 이제 2004년이라고 하고 오늘 그 아침에 프레젠테이션 보니까 이제 20년 됐다고 하더라고요. 셉으로 제가 이제 인터넷 서치를 해보면 제일 많이 나오는 게 클라우드 소프트웨어예요. VMware도 있고 오픈스택도 많이 있고 여기는 또 컨퍼런스는 대부분 오픈스택을 많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클라우드 스택도 있고 그 다음에는 이제 요즘은 아마 쿠버네티스 스토리지로 많이 사용되고 있고 룩셉이라는 다른 아마 같은 걸 거긴 한데 다른 프로젝트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제가 셉을 쓴 거는 2001년부터인데 한 지금 4년 정도 됐고요. 저도 비슷한 사람들이 쓰는 거랑 비슷하게 똑같이 쓰고 있습니다. 블록 스토리지, VM 버추얼 머신을 위한 블록 스토리지를 쓰고 있고 저희는 그 툴을 저희가 개발해서 쓰고 있습니다. 지금 한 VM이 150개 정도 올라가 있고요. 다른 문제 없이 잘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Kubernetes 스토리지로 쓰고 대부분 이제 블록 스토리지나 오브젝 스토리지를 쓰고 있고 파일 시스템도 쓰긴 했었는데 많이 쓰지는 않습니다. 대부분의 그 Kubernetes 스토리지들이 리드 라이트 원스만 있으면 되기 때문에 read, write, many가 필요한 경우에만 파일 시스템을 쓰고 다른 경우는 잘 쓰지 않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프레젠테이션도 그렇고 셉을 쓰다 보면 문제가 없어요. 그러면 이제 한참 안 쓰게 됩니다. 그럼 한 몇 달 지나면 까먹어요. 뭘 했는지. 그리고 문제가 생기면 야 누가 써봤지? 누가 마지막으로 써봤지? 막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 이렇게는 좀 그렇다 싶어서 그 계속 셉이랑 관계를 가지기 위해서 제가 계속 기사를 써봤습니다. 제가 어젯밤에 세어보니까 한 50개 썼더라고요. 여기에 이 프레젠테이션은 대부분 다 거기에서 나온 겁니다. 아주 일부분이긴 한데 마지막에 아마 링크도 제공할 겁니다. 사실 셉 디플로이 하는 거는 제가 알기로는 세 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이 프레젠테이션 전에 했던 마이크로 셉이 있고요. 그 다음에 리눅스에서 디플로이 하는 방법이 있고, 그리고 쿠버네티스에서 디플로이 하는 룩셉 방법이 있습니다. 마이크로 셉은 저는 해보지는 않았고요. 룩셉은 한번 디플로이는 해봤는데 그렇게 쓰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쓰는 방식은 대부분 그냥 OS에 인스톨하는 방식이고 오늘 다룰 것도 그 방식입니다. 오케스트레이션 툴로 오피셜리 서포트하는 것은 지금 셉 ADM밖에 없다고 하고요. 옥토퍼스 셉 15부터 지원을 하기 시작해서 그전 버전을 인스톨 하시려고 하면 다른 방식으로 사용하셔야 되고요. 지금은 대부분 셉 어드민을 셉 ADM을 쓰고 있습니다. 이 플로우 차트는 뒤에서 한 스텝 한 스텝 설명을 할 텐데 설명 안 되는 부분이 두 가지 있습니다. 하나는 컨테이너 런타임을 인스톨해야 되는데 그거는 포함되어 있지 않아서 미리 호스트에 인스톨을 하셔야 됩니다. 그거는 그냥 패키지 인스톨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부트스트랩을 하고 나면 셋 퍼블릭키가 제너레이션이 됩니다. 그거를 각각의 호스트에 다 넣어주셔야 됩니다. 보통은 루트에 authorize 키로 넣어주시면 되고요. 이제 나머지 스텝들은 다음에 갈 텐데 그 전에 저기 그 보라색으로 된 부분은 에어갭인 경우에 저 스텝을 해야 되고 나머지 부분은 그냥 하시면 똑같습니다. 설치를 하시기 전에 런타임을 깔으셔야 되는데 다커나 파드맨을 서포트하고요. 데몬 플레이스먼트는 실제로 하시는 건 아니지만 어떻게 할 건지는 생각을 해보셔야 하는 중간에 좀 원하지 않는 경우를 피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레플리케이션 같은 경우에도 이제 디폴트 밸류가 3이거든요. 그러면 같은 데이터가 세 가지 카피가 있다는 뜻인데 보통 저희가 쓸 때는 세 개는 너무 많고 테스트할 때도 둘이면 충분하기 때문에 보통은 제가 2로 바꿉니다. 1로 바꾸면 아까 그 전 프레젠테이션에서 보셨듯이 계속 컴플레인 합니다. 레플리케이션 없다고.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부트스트랩은 되게 간단하고요. 일단 셋 ADM을 다운로드 받으시면 됩니다. ADM을 그 인스톨 하실 수도 있는데 보통은 그냥 다운로드 받아서 유틸리티로 사용합니다. 이 경우는 퀀시 버전을 받았고요. 그냥 받아서 부트스트랩 커맨드를 날리시면 됩니다. 필요한 건 IP 아드레스밖에 없고요.
그리고 나, 밑, 그 밑에는 에어갭 시스템을 디플레이할 때 사용합니다. 결국은 세븐은 어차피 컨테이너 사용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필요한 거는 컨테이너밖에 없어요. 근데 컨테이너는 딱두 가지로 나눕니다. 하나는 셉 컨테이너가 하나 있고, 나머지는 다른 서포팅하는 컨테이너가 있습니다. 저기 두 번째 라인에 보시면, 셉 이미지 컨테이너는 커맨드 상에서 주셔야 되고요. 다른 non 셉 이미지는 컨피그레이션 파일로 주시면 됩니다. 요거 같은 경우에는 관시 이런 내용이고요. 버전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그것들을 어떻게 하는지는 나중에 얘기할 겁니다. 이건 그냥 커맨드고요. 지금 이 상황에서 런할 거는 아닙니다. 그냥 이렇게 대원 플레이스먼트를 한다 정도고요. 예를 들면 모니터 같은 경우는 디폴트 밸류가 5입니다. 근데 그렇게 많이 할 필요가 없거든요. 홀수긴 해야 됩니다. 이렇게 쿼럼을 유지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보통은 3으로 주고, 이제 호스트 레이블을 이제 모니터로 디플로이를 하라. 또는 두 번째는 특정 호스트에 디플로이를 하라. 이렇게 줄 수도 있고요. 데모별로 다 플레이스먼트를 줄수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크러쉬 같은 경우는 플레이스먼트가 없거든요. 전체 호스트가 다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 있고, MDS나 RGW는 디플로이 할 때는 생성되지 않는 데모들입니다. 그것들은 나중에 적용하시면 되고요. 아마 이 스텝들은 커맨드는 살짝 다르지만 이전 프레젠테이션에서 보셨을 겁니다. 근데 이 커맨드 하기 전에 저첫 번째 단계를 해주셔야 에러가 안 생깁니다. 그리고 저기 그 언더바 ADM은 스페셜 레이블링이 몇 가지 있거든요. 셉을 컨트롤할 수 있는 셉 컴프 파일과 키링이 레이블이 있는 호스트에 카피가 됩니다. 예를 들면, 내가 첫 번째 호스트가 다운되면 어떡하지? 그런 경우에는 하나 더 애드해 주시면 되고요. OSD도 그냥 add OSD 하시면 됩니다. 뭐 커맨드는 좀 틀리지만 전체를 다 available 디바이스를 다 한꺼번에 할 수도 있고요. 하나씩 할 수도 있습니다. 이게 몇 가지 제가 자주 사용하는 커맨드인데, 헬스 체크가 있고요. 저는 저 헬스 언더바 오케이 정말 좋아합니다. 스테이터스는 뭐 스테이터스를 보여주고, 모니터는 3개 있고, 매니저는 2개 있고, 하나는 액티브고 하나는 스탠바이고요. 스탠바이를 액세스해도 리라이팅이 됩니다. 액티브로. OSD 3개 있고요. 뭐풀 하나 있고 그렇습니다. 이게 답니다. 특별히 어려울 건 없어요. 제가 작년에도 마이크로셉 프레젠테이션을 참석했는데 어렵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어렵지는 않더라고요, 저는. 사실 어려운 거는 이 모신들 셋업하는 게 훨씬 어렵습니다. 호스트도 보고 LS도 보고 이제 여기서는 다루진 않을 건데 대시보드나 GUI를 제공하는 것들이 좀 있습니다. 셉 대시보드는 셉 매니저에서 제공하는 걸로 아주 많은 오퍼레이션들을 할 수가 있고요. 정보도 많이 볼수 있습니다. 그 어디든지 찾아보려고 하면 저렇게 PS로 찾아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그라파나도 있습니다. 전에 보시면 알겠지만 노드 익스포터도 있고 그라파나도 있고 프로미티어스도 디플로이가 됩니다.
디플로이는 끝났고요. 이제 버전 업그레이드를 해보겠습니다. 사실 이것도 별로 뭐 버리는 건 없습니다. 이 프레젠션 끝나면 아, 셉 디플로이나 업그레이드도 어려운 거 아니구나 싶구나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저는 성공했다고 봅니다. 아, 셉 헬스가 있고요. 저는 항상 헬스 언더바 OK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제 셉 버전을 체크할 수가 있고요. 버전 S를 붙이면 좀 더 다양한 정보들을 줍니다. 업그레이드 LS 같은 경우는 available한 버전들을 보여주고요. 다운그레이드도 하실 수 있습니다. 이제 업그레이드 체크는 그냥 체크를 해줍니다. 지금 러닝하는 게 뭐고 뭐로 바뀔 거고 뭐 이런들 얘기고요. 조기에서 좀 그 유스풀한 정보는 non-SAP 데몬들을 보여줍니다. 그 정보는 사실 에어갭이 아닌 경우는 별로 필요가 없는데요. 에어갭인 경우는 거기서 그 정보를 얻어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경우에는 다시 리디플로이를 안 해주거든요. 매뉴얼리 리디플로이를 하셔야 돼요. 네, 그리고 이제 OSD 오퍼레이션을 좀 끄고요. 왜냐면 이제 업그레이드 동안에는 저 오퍼레이션이 실행이 안 되기를 원하니까. 이제 그 다음에 업그레이드 스타트를 하시면 내가 업그레이드를 합니다. 시간이 좀 걸리는데. 그래서 스테이터스 커맨드가 있어요. 그래서 뭐 얼마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보여주고요. 처음에 업그레이드 되는 거는 매니저입니다. 그래서 매니저는 두 개가 있어야 됩니다. 매니저가 하나 있으면 업그레이드 안 됩니다. 계속 행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 끝나고 나면 다시 OSD 오퍼레이션 켜면 되고요. 이제 얘기를 안 한 부분이 저 에어갭 부분인데요. 에어갭도 똑같습니다. 결국은 이제 이미지를 다 찾아서 원하는 곳에 놔야 되고요. 셉 이미지는 저기서 받을 수 있고요. 이제 넌셉 이미지가 조금 문제인데 이제 키 밸류 페어로 그게 이 이미지는 어디에 있다 이걸 지정을 하게 되어 있거든요. 이 커맨드를 보시면 뭐 예를 들면 mgr/setadm/containerimage_name_prometheus grafana 이렇게 들어가거든요. 그리고 그걸 다 세트해 주시고 데몬을 다시 리디플로이를 하시면 됩니다. 이 데몬 리디플로이는 인터넷이 있는 경우 그냥 업그레이드 같은 경우는 자동적으로 되고요. 에어갭인 경우는 매뉴얼리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도대체 저 이미지를 어떻게 가져오냐. 위치가 여기 있습니다. 제가 뭐 다른 데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여기가 제일 찾기 쉬운 곳입니다. 그 GitHub에 가셔서 저 파일을 찾으면 섹션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섹션에서 이제 보통 네임이 예를 들면 디폴트 언더바 제걸 언더바 에이전트 이미지면 디폴트 언더바랑 이미지를 빼면 족 이름이 족이 네임에 넣으시면 됩니다. 별거 없고요. 사실 업그레이드도 자꾸 하다 보면 되게 쉽습니다. 한 몇 달 안 하면 아 이거 어떡하지 다시 이런 생각이 들긴 하는데 이제 사실 이거는 디플로이에 대한 얘기는 아니고요. 그냥 그 스토리지 서비스 메인만
여기까지 다뤄보려고 합니다. 너무 빨리 넘어오냐? 셀프스토리지 서비스를 보면 유니파이라고 하면서 세 가지 인터페이스를 얘기합니다. 블록 디바이스랑 파일 시스템이랑 오브젝트 스토리지. 여기서는 대부분 제가 이걸 준비할 때는 이것보다 시간이 많이 걸렸던 것 같은데 오늘은 한국말로 해서 그런지 좀 빨리 가는 것 같기도 하고 그렇네요. 서버 사이드 세팅만 보여드릴 겁니다. 클라이언트 세팅은 좀 많이 다르기도 하고 어떤 경우는 좀 복잡하기도 해서 대신에 유저 세팅을 보여드릴 겁니다. 왜냐하면 보통은 어드민 크리덴셜을 주기를 원하지 않거든요. 다 메스업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경우에 사용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제 내려가서 안경을 벗어야 됩니다. 셀아이디 RBD 블록 스토리지를 제가 가장 많이 쓰기도 하고요. 방식은 되게 간단합니다. 풀을 크리에이트 하고요. 이제 어플리케이션 사용할 어플리케이션을 지정을 하면 됩니다. 커맨드로. 사실 풀은 아주 가장 기본적인 셀의 스트럭처라서 다 생성은 됩니다. 파일 시스템을 해도 풀은 생성이 되고요. 오브젝트 스토리지를 해도 풀은 생성이 됩니다. 대신에 RBD는 데몬이 없습니다. 셋 데몬을 그냥 이용하고요. 다른 데몬을 새로 생성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그저 약간 복잡할 것 같은 커맨드는 셋 유저를 만드는 커맨드입니다. 그리고 그 유저는 조금 전에 생성했던 그 풀에만 퍼미션이 있습니다. 보통은 이제 저 커맨드를 날리고 나면 나오는 거는 키링입니다. RBD는 RBD를 클라이언트로 이용하려고 하면 주로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하나는 setconf라는 정보고요. 보통은 파일인데요. 그리고 클라이언트 이름이랑 그 클라이언트의 키링이 필요합니다. 이제 블록 디바이스로 이제 사용이 되고요.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는 우번투 리포를 블록 디바이스에 올렸습니다. 그 왜 그랬냐면 처음에는 제가 하나만 만들었는데 각 프로젝트에서 자기 거를 만들어 담습니다. 근데 그러면 이제 스토리지를 되게 많이 사용해야 되니까 제가 RBD로 만들어서 스냅샷을 두고 그 다음에 이제 클론을 제공합니다. 그러면 이제 자기 각각의 버전에 우번투 리포를 사용할 수 있고 스토리지도 그렇게 크게 부담은 안 됩니다. 이제 블록 디바이스 이제 버추얼 머신 이미지를 위한
블록 스토리지도 더 사용하고요. 그 경우에는 벌시프를 디파인을 해서 사용을 합니다. 이 내용들은 사실 제 아티클에 다 있을 거니까 뭐 나중에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쿠버네티스 퍼시스트 볼륨으로 쓸 때는 저는 주로 이제 다른 사람도 다 그렇게 쓰는 것 같은데 룩셉을 이용해서 사용을 하고요. 쿠버네티스가 서포트를 하면 read write only pod도 사용 가능하더라고요. 보통은 다 read write once로 쓰는데 once pod도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는 iSCSI 서비스가 세브에서 디플로이를 할 수 있는데 세브 RBD가 그 백킹 스토리지로 사용됩니다. iSCSI는 좀 오래된 기술이긴 한데 가끔 오래된 기술이 필요할 때도 있더라고요. 뭐 예를 들면 제가 그 RBD를 직접 사용해서 픽시프팅을 해보려고 했는데 잘 안되고 복잡하더라고요 아직. 그래서 iSCSI를 이용해서 픽시프트를 하기도 하고 기술들은 옛날 기술도 다 쓸모가 없는 건 아닙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파일 시스템인데 파일 시스템은 이제 첫 번째 커맨드로 그냥 생성이 됩니다. 이제 생성을 하면 풀이 두 개 생기는데 하나가 이제 메타데이터라는 풀이고 다른 하나가 이제 데이터 풀입니다. 데이터 풀은 더 애드 하실 수는 있는데 그렇고요. 두 번째는 셉 유저 만드는 커맨드입니다. 이것도 똑같이 키링이 나옵니다. RDB 유저 크리에이션이랑 비슷합니다. 그리고 파일 시스템을 만들면 MDS 데몬이 생깁니다. MDS는 메타데이터를 관리하는 서버고요. 두 개가 생깁니다. 하이 어브리빌리티를 위해서요. 보통 파일 시스템은 리모트 파일 시스템 그냥 마운트를 하실 수도 있고요. 아니면 스토리지 클래스, 쿠버네티스 스토리지 클래스로 스토리지 클래스 만들어서 사용하실 수도 있고요. 또 다른 유시 중에 하나는 NFS 서버를 셉에서 디플로이가 가능합니다. 그 경우에 백킹 파일 시스템으로 셉 파일 시스템이 이용이 되고 삼바 서버 삼바가 가능할 것 같더라고요. 지금 버전 새로 나온 버전이 스쿼드 19인데요 18까지는 서포트가 없었고 19에서부터는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어떻게 하냐면 이거를 보다 보니까 이게 맨 마지막에 하나가 add가 됐더라고요. 이게 버전, 리프 버전에는 없었거든요. 삼바가. 그래서 서포트 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해보지는 않았습니다. 뭐 가능하면 이제 쓰다 보니까 별로 이제 쓸만한 토픽이 없더라고요. 뭐 쉽게 좀 쓰고 나니까 아직 한 두세 개 남았는데 썸버도 한번 써보고 또 안 써본 거는 이제 리프에서 해로 서포트가 되는 제거 모니터링하는 게 있더라고요. 써보지는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오브젝트 스토리지고요.
오브젝트 스토리지는 약간은 다른 거랑은 좀 틀린 것 같습니다. 왜냐면 이제 유저도 따로 관리를 해야 되고, 이제 첫 번째 라인이, 저 커맨드를 실행하면 그냥 생깁니다. RGB 대문이 두 개 생기고요. 두 번째랑 세 번째 커맨드는 유저 만드는 커맨드입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키링이 나오는 게 아니고 액세스 키랑 시크릿 키가 나옵니다. S3 사용하실 분들은 뭔지 아실 거고, 그리고 저기 데모니 있는 곳에 그게 이제 엔드 포인트가 됩니다. UCG는 뭐 비슷하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ingress인데, RBD나 SAP 파일 시스템은 SAP 모니터를 이용합니다. 그래서 highly available 하고요. 근데 이제 오브젝트 스토리지 같은 경우는 그렇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SAP에서 이제 ingress라는 것을 제공을 하는데, 지금 보면 두 가지가 RGBW 데모니 두 개가 있는데, 그거를 결국 하나의 버추얼 IP를 제공합니다. 그래서 highly available하게. 이거는 그냥 간단한 스페시피케이션을 보여드린 거고요. 원하는 대로 쓰셔, 어플라이 하시면 됩니다. 좀 다르게는 HA proxy랑 Keyboard IBD 두 가지로 임플리먼트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기 보면 4x4라고 ingress가 4x4라고 하는데, 실제로는 HA proxy 두 개랑 Keyboard IBD 두 개로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내용을 보면. 이게 나옵니다. 저 링크를 타고 들어가시면 제 링크인 페이지의 아티클로 제가 쓴 아티클들이 쭉 나와 있고요. 이제 그 옆에 거는 제가 그 블록 RBD를 써서 개발한 툴에 관련된 페이지가 있습니다.